자, 맞습니다. 육관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이자 형님이신 유명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 형님이 저희 그 업계에서 전설적인 분이세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왜 유명한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부분을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니까 어색하죠? 어색하지.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냥 반말하셔도 되고. 아, 진짜? 네,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전설의 로켓 사건. 아. 주식을 구매하자마자 한 시간도 안 돼서 그치. 상장 폐지를 당했다는 건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거, 참 오래된 얘기인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도. 지금 욕심 많지만, 그때도 욕심 많았나 봐. 뭐, 지금 뭐, 주식을 2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로켓이라는, 주식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걸 검색을 했는데, 이게 되게 비싼 주식인데, 막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거의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당장 망할 게 아니잖아, 주식이. 그래서, 내일 좀 팔아야 되겠다. 아, 오늘 사서? 막 이게 막 등락했나 봐, 이렇게. 오늘 사가지고, 내일 정도, 모레 정도 팔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시간도 아주 기억나. 2시 네. 이후에 샀었던 것 같아. 2시 네. 20몇 분? 네. 샀는데, 예전에는 그 3시까지가 거래였잖아. 네. 못 팔게 됐지. 그러니까 3시 장 딱 끝나고 나서. 그지. 어떻게 된 거야? 기사로 봤는데, 네. 상장 폐지? 정지? 네. 네. 거래 정지? 그렇게 돼가지고 못 팔았지. 아직 가지고 있어. 근데. 아, 종목이 찍혀있죠? 거기에. 근데, 로켓이라고는 안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상한 게 들어와 있더라고. 아직도 있을 건데. 그때 얼마 투자하셨어요? 그때 500만 원. 500만 원? 그치. 우리 월급이 200이 안 됐으니까. 커치. 거의 두 달 반치 월급을 한 50분 만에 날린 거네요. 그렇죠? 50분. 아, 배야. 그래서 그걸로 전설적으로 유명하신 형님이에요. 저희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뭐 형님 이 종목 어때요? 저 종목 어때요? 이렇게 막 이렇게 스터디도 하고 이렇게 많았는데 형님이 어느 날 표정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만 소문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몇몇 친구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거 가지고 놀림 받고 있지. 예, 예. 이게 지금 거의 몇 년 지난 거죠 형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십몇 년 된 거예요. 십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케이스가 너무 희귀하니까 예, 저희 업계에서는 아무튼 이 대단한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로켓 전기 뭐 상장 폐지일 뭐 보면은 예, 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아, 이거 욕해도 되나? 아, 상관없어요. 제일 스트레스는 그거지. 일단은 나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 내 입장에 내 처지가 되면은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입지가 좀 좁아질 때. 그치, 위에서 누르고. 그리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한 조직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타이에 의해서 바뀌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 근데, 다른 파트나, 다른, 그런 쪽으로,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나이만 많은 그냥 바보가 되는 거지. 새로 배워야 되고, 적응해야 되니까. 그치.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밑에 애들이, 그렇게, 싸가지라고 하지, 뭐. 네 가지가 있거나,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없으니까. 그런 친구들 만나면 속이 녹아내리지. 뭐라고는 못하고. 막, 눈으로 말하지. 눈으로 말하는데, 네. 대놓고는 말 못하지. 그치, 직급이 높다고 해서 요새는 뭐 함부로 하거나 그런 게 안 되니까. 오히려 더, 그렇지. 그렇죠. 다 마찬가지 아닌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회사 생활을 19년 하고 40대 중반이 됐는데 어떤 이런 퇴사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들을 하고 앞으로 어떤 걸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떤 고민? 퇴사는 고민을 많이 하지. 입사할 때부터 퇴사 고민을 했었으니까. 근데 좀 무섭잖아, 이게. 이게 뭐 1,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해왔고 그리고 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가족이 있고 토끼 같은 자식 그다음 와이프가 있으니까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퇴사는 물론 하고 싶어. 근데 가족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걸리긴 하지.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퇴사 고민은 계속 하는데 하지. 이게 선뜻
무섭지, 무섭지. 네, 아직 밖에 나간다고 해서 어떤 뭐 확정된 수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내가 돈을 계속 벌어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에 나의 미래를 맡긴다는 게, 그게 좀 무섭긴 하지. 근데 퇴사를 언젠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어떤 대책, 대비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하는 게 있을까요? 막연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데. 구체적인 게? 장사를 해볼까 생각해봤는데. 저번 나한테 이렇게 장사를 성격 아니라고 했잖아. 맛집 같은 데를 돌아다녀가지고, 그지? 그, 맛집 가면은 그 레시피를 한 번에 알 수는 없지만. 그 주변에 가서 계속 시켜 먹어보고, 만들어서 비교해보고, 그 비슷한 맛을 낼 때까지, 어차피 소스 맛이잖아. 그걸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차려볼까? 이런 생각은 잠깐 했었어. 깊은 생각은 아닌데. 뭐, 구체적인 그런 것도 없었고. 근데 미래가 걱정이 되지. 이거,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20대, 30대 전 안 했잖아요. 근데, 한 40대, 한 초반부터, 중반부터 좀 이렇게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 그게 앞자리 바뀌잖아. 3에서 4로 넘어갈 때, 뭐 되게 생각이 많아져. 보통 뭐, 사람의, 걱정 중에 크게 뭐 필요한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그런 거는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그 한 96%의 그런 고민을 필요 없는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 나이가 딱 40 부럭이 된 그 나이인 것 같아. 그러면 지금 형님이 40대 한 중반 정도가 됐는데 지금 30대, 20대 분들한테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게 좀 후회되더라. 너네들 이런 걸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일단은, 보통 주식을 많이 하잖아, 이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큰 돈이 많이 들 거고, 그지? 몇 억 단위로 내가 할 돈이 없잖아. 보통 어린 친구들은. 그래서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주식을 보통 하는데, 준비 없이 하는 주식은, 아무것도 모르게 누가 뭐, 이게 괜찮다 하더라, 뭐, 이렇게 카더라, 카더라, 이런 걸로, 그지? 단순히 좋아보여서 아무 근거 없는 그런, 무근거로 큰 돈을 거기 이렇게 버리듯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지, 어떻게 보면. 맞지? 뭐, 한 로또 사듯이 이렇게 뽑는 건데, 보통 꽝이지, 그런 거는. 그런 걸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20, 30대 때? 그, 20, 30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 그게, 40대, 50대 되면 더 큰 가치가 되어 있을 거니까. 그치, 그치. 그렇게 해서 그 기회 비용을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 형님도 투자를 꽤 오랜 기간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종점에는 손실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렇지, 욕심 때문에 그런 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근거 없는 투자? 금지금 투기지. 그러니까 뭐, 제일 큰 건 그거지. 일단은 내가 생각할 때 기준이 없는 투자는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물론 기준이 잘못돼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기준 자체 없이 투자하시는 분이 많잖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투자하기 전에 자기만의 그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게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뭘 하든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아. 만약에 기준 없이 투자를 해도, 그게 성공을 해도, 그거는 뭐 일회성이고, 어차피,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운이 좌우하는 거. 물론 뭐, 투자가 크게 운에 좌우하는 부분이긴 해도, 내 자신의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그 이후에 투자는 뭐, 안 봐도 뻔한 거. 그러면 이제,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할 거잖아요. 그죠? 포기 안 하고. 근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 본인이 투자하려고 하는 노하우를 조금 전달해준다는. 노하우가 있었으면 이렇게 지금 안 살겠지. 근데 이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 실패에 대한 반면교사, 어떤 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건지. 사람이 이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뭐, 진짜, 주식은 20년 넘게 했는데, 최근 들어 좀 손해를 많이 보긴 봤어. 그 전까지는 뭐 또이또이 갔는데, 큰 욕심을 버리면 안 돼.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이게, 욕심 부리면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큰 욕심을 부릴 게 아니거든. 어차피 이게 한 번 성공해도 유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망할 수 밖에 없어. 몰빵 투자. 남자 인생 뭐 한 방인데, 뭐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손해보고, 그게 아까도 너도 얘기했지만, 어린 나이면 후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40대, 50대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봐버리면 이게
너무 뼈저리 맞아. 뼈가 아픈 거지 이게. 맞아. 복구할 수도 없지. 그쵸. 나이를 이제 40, 50 되면 이제 소득도 떨어질 거고 그 전에 이렇게 뭘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래서 몰빵 투자는 진짜 안, 그거는 진짜 만류하고 싶어. 원래 몰빵 투자 전문이셨잖아요. 몰빵 전문가 남자 한 방. 남자는 일단 한 방이지. 네. 한 방이고 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투자를 안 하겠다? 그게 참 쉽진 않은데 노력은 하려고 일단은 네. 욕심 안 부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 원, 이만 원을 벌더라도 어차피 만 원, 이만 원 회사에서 우리 잔업하잖아요. 돈 벌려고 어쨌건 하고 하는데 그럼 그거 한두 시간 해야지 몇만 원이 버는데 이거 너무 쉽게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날려버리니까 맞아요. 클릭 몇 번으로 이게 너무 섣부르게 투자하지도 말고 모르는 상태에서 큰 돈을 벌지도 말고 그게 확실히 된다고 해도 몰빵하는 거는 진짜 아닌 거.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투자하실 거예요 앞으로? 일단은 나눠가지고 욕심을 좀 버리려고 해. 나의 생각을 정리해놓고 그 기준에 맞게 이렇게 좀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거.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손실도 많이 봤는데 아직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없죠? 그렇지. 그거는 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나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주의고 자본주의는 인플레로 인해가지고 인플레로 굴러가는 거잖아. 이렇게 더 커지고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일단 생산은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제 복지 부분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돼. 그러면 돈이 일단 없잖아. 그래서 그럼 나라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뭐 인플레를 일으켜가지고 돈을 많이 뻥튀기 해야 되겠죠. 어떻게 뭐 같이 다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원래 자본주의가 우상향이고 인플레를 흘러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후에는 더 큰 그런 뭐 재원이 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뻥튀기 할 수 있는 게 뭐 자본 소득 그치? 금융 쪽으로 건드리는 그밖에 없지. 결국에는 이제 그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물 자산을 그치, 보유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왜냐면 주식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다 실물 자산이니까. 그렇지. 그게 더 커지지 않겠나. 커질 수밖에 없고. 꼭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도 뭐 더. 그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걸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랬어요? 그러게. 참 욕심이, 사람 욕심이.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 근데, 큰 금액을 탁 넣었을 때, 먹었을 때 희열이 있죠. 희열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그걸 못 끊는 거잖아요. 그걸 못 끊지. 그걸 또 계속 손실만 본 게 아니라, 이게 땄다 이렇다, 땄다 이렇다 하니까. 그치, 그치. 이렇게 두 배도 나고, 세 배도 나고 하다 보면 이게, 기분은 좋아, 근데 이게 독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그쵸,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게 독이 되는 거지. 이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거의 본전까지 막 땄다 이렇다 했지만, 결국엔 한 방에 쫙 잃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았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넣다 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대부분이 그래요. 사실 직장 다니는 분들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셔봐야 결국에는 종전에는 다 반납해요.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형님하고도 아까 많은 얘기를 했지만 바닥에다가 좀 차분하게 배당주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쌓아놓으시고 그 위에서 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마해서 뭐 공부해서 이렇게 해보시는 거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밑에 쌓아놓은 게 없어요. 대부분 분들이 이 전재산을 가지고 넣다 뺐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오늘 산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한번 반면교사 삼아서 잘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가 하락을 했잖아요. 한 2억 정도 벌어봤죠 실제로. 그죠? 근데 이게 올랐다가 내리니까 어떤 이런 그런 롤러코스터를 경험했잖아요. 어떠세요? 근데 그것도 물론 내 뼈가 아파. 이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건 난 그 집이 없었는데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 집빌 돈을 몇 억씩 벌었다 하더라. 펌퍼 증후군이잖아. 이게 너무 뼈가 아픈 거야. 차라리 집이 있고 뭘 질러놓고 같이 다 떨어지면은 뼈가 좀 덜 아프더라고. 뼈가 덜 아픈데 원래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주변에 막 이렇게 뭔가 인플레가 터지고 예상치 못한 뭐 코로나 터지고 이렇게 집값이 엄청 많이 올라 버리니까 너무 소갈이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래서 뒤늦게 합류하셨잖아요. 물렸지 그래서. 이게 주식이랑 똑같아요. 부동산도. 타이밍이지. 그래도 다행히 좋은 가격대에 사서 많이 물리진 않았는데. 조금 물렸지.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 진짜 최정점에서 한 6개월만 늦게 잡았으면. 그 주변에 회사 동료들 많이 물린 사람도 많거든. 네. 집값 뭐 2억씩 빠졌다. 2억 5천 뭐 이렇게 빠지면 솔직히 우리가 뭐 한 달 가족 있고 하라면
허락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 몇 백 안 되잖아. 그쵸. 해봐야 진짜 3천 모을까 말까. 그나마 대기업이라 가능하죠. 그러니까 맞벌이 하는 뭐 전제하에 가정이 있고 애기 애들 있으면 3천을 모을까 말까 한데 그럼 뭐 3억씩 맞으면 10년을 이제 날수가 안 먹고 모아야 되는 돈이 뭐 1년 만에 날아가 버리면. 근데 또 그걸 그 전에 1년 만에 벌었었으니까 좋았는데 씀씀이도 커져 있고 그렇지 씀씀이는 못 줄이잖아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가격이 빠지니까 힘들어하는 친구들 주변에 이제 많죠. 예전엔 돈 벌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친구들 표정 별로 안 좋아. 근데 그 친구들 옛날에 집 샀을 때도 좋았잖아요. 좋았지 그때는 좋았지. 그 형님보다 집을 더 일찍 사신 분들도 지금 그 가격대보다 더 빠진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뭐 한 채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욕심 사람인지 그렇잖아. 돈을 벌어보면 이렇게 한 채가 두 채 되고 그쵸, 똑같은 그쵸. 거니까 컨트롤 CV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산 늘려가는 거니까 빚으로 해서 집을 더 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아. 말도 어디 가 말도 못하잖아. 그렇죠. 빚이 막 5억씩 된다 4억씩 맞아. 된다 하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똑같아요. 결국엔 가장 큰 악재는 비싼 거고요. 가장 큰 호재는 싼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남들 따라서는 안 돼요. 절대로 올라갈 때 막 까져 하면서 따라 붙으면 무조건 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국내에 제가 사 있는 종목들을 형님한테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막 가자 하는 종목들은 하나도 없죠. 대부분이 갔지 그런 종목들. 이미 갔죠. 갔지. 근데 저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냥 안 따라가요. 저는 성격상 왜냐면 거기 따라갔다간 확 물린다는 걸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회사의 이상만 없고 어떤 대세 흐름만 이상이 없다면 나한테도 사이클이 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따라가면서 매매하면 나중에 결과가 너무 안 좋습니다. 먹는 건 작게 먹고 나중에 크게 손실 나거든요. 맞죠? 욕심이 참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데 조금... 많이 따라가 보셨죠? 그런 종목들 엄청 따라갔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비싼 거는 가장 큰 악재예요. 이 회사 종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싼 것만큼 나쁜 악재는 없으니까 너무 가격이 이평선을 막 벌리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빵 안 해도 되고 네. 자 욕심 안 부려도 자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주식 투자 꾸준히 잘 하시고 예. 네, 아파트 사신 거 다시 꼭 상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